비행기를 세 번 타야 도착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의 한 섬에서는 거리 곳곳에서 한글을 볼 수 있습니다. 2009년 한글이 도입된 이후 13년째 한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덕분인데요. 576돌 한글날을 맞아 HCN은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한글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뉴스앤이 사람에서 알아봅니다. 한국 찌아찌아 문화교류협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도네시아 무문자족인 찌아찌아족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그 단체인데요. 인도네시아에는 그 많은 무문자 그 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찌아찌아족은 언어는 있으되 문자는 없는 그런 그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한글을 배워서 그들의 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돕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 찌아찌아 문화교류협회는 설립한 지는 2013년 10월에 민간단체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민간단체를 만들게 된 계기가 점점 이게 사라지는 그런 그 한글 교육 지원에 대해서 그 교육 지원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단체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후로 한 번도 교육이 끊긴 적이 없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고 오히려 지금 확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무문자족인 찌아찌아족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언어는 있을 때 이제 문자가 없으니까 그들의 한글을 배워서 그들의 그 삶을 영위하고자 한국의 그 학자한테 그 요청을 했습니다. 한글 교육을.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한글 교사를 파견한 게 2010년도 초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찌아찌아족이 이제 그전에는 로마자라든지 그 인도네시아 문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자로 이제 표현을 하고자 했는데 그들의 그 독특한 언어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은 모든 언어를 다 담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한글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 한 군데에서만 한글을 이렇게 배웠었는데 지금은 8개 초중고등학교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한글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한글을 좀 더 나아가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거기서 요청한 대로 한국어를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500명 정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 바오바오 시에서만 처음에 시작했다가 지금은 바오바오 시뿐만이 아니고 남부통군으로 확대를 해서 점차 이렇게 확대를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그 한글 교육, 그 한글 나눔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양국 간의 그 문화 교류도 좀 활성화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한글날 때마다 이제 한복을 학생들이 입고 또 한국 노래도 부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대한 그 문화도 많이 지금 전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국 마을도 별도로 생겨서 자체적으로 거기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쪽 청년들이 한국 마을을 만들어서 한복을 입고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을도 지금 조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정류장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또 곳곳 도로 곳곳에 한글로 된 표지판이 또 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한글로 또 이렇게 그 쓰여진 간판도 있고 그래서 한글이 지금 많이 상용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거기를 가려고 그러면 비행기를 세 번을 타야 됩니다. 진짜 머나먼 그 나라에서 그 이국적인 풍경인데 그 한글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굉장히 그 뿌듯하고 또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저희가 하는 일이 굉장히 그 좀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한글날 때마다 거기서 이제 그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우리나라도 한글이 정착되기까지는 한 600년 정도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지에서 많은 노력과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좀 해주시고 또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한글교육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교사라든지 학습 장소, 교재 등도 따라서 좀 많이 늘어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글교육이 확대될수록 필요한 조건들은 더욱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좀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